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승강기 안전교육 진행을 맡게 된 이상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서 교육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다 같이 코로나19 예방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교육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교육 영상을 통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등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교구, 3D 퍼즐을 다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엘리야. 난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S야. 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아요. 출발! S, 지금 보이는 사진 누구인지 알겠어? 누구지? S, 바로 나잖아. 아하! 엘리베이터구나. 아이 참, 몰라봤네. 친구들, 이런 승강기 본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승강기랑 많이 달라 보이죠? 네. 요즘엔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옆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가는 기술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재미있는 엘리베이터가 진짜 많네요. 미래에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나올지 상상해보며 우리 친구들이 미래의 엘리베이터를 한번 그려볼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네, 바로 엘리베이터 안전 수칙이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었어요. 너무 아프겠어요. 네,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면 문틈에 손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이 끼이는 사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또 다른 친구는 긴 장난감 줄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네요. 아이쿠, 엘리베이터 문에 끈이 걸려버렸네요. 네, 엘리베이터는 가는 끈, 줄 등이 끼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줄을 가지고 탈 때에는 항상 모든 줄을 손 안에 넣고 이용해야 해요. 엘리베이터에 줄이 끼어 발생한 사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잠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상벨을 눌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비상벨을 눌러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고 119 구조대 등이 구출해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엘리,
친구가 비상벨을 누를 때 보이던 승강기 번호는 대체 무엇이죠? 네, 승강기 번호는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마다 붙여진 이름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무서워하지 말고 비상벨을 누르고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면 빨리 구조된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친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의 번호를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승강기 번호판을 만들어 색칠해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여기 불이 났네요. 친구들은 엘리베이터와 계단 중 어떤 걸 이용할 건가요? 당연히 계단을 이용해야죠.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갇히거나 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 쿵쿵 뛰면 안 돼요. 둘, 위험할 땐 비상벨을 눌러요. 셋, 버튼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넷, 문에 기대거나 손대면 안 돼요. 다섯, 줄이나 끈이 승강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요. 여섯,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타요. 일곱, 불이 나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요. 엘리베이터의 안전수칙을 증강현실로도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엘리베이터 그림을 예쁘게 색칠한 후 증강현실로 알아보아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래를 불러볼까요? 노래를 잘 들어보고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러보세요. 에스, 지금 보이는 사진 누구인지 알겠어? 어? 나잖아! 편리함을 주는 에스컬레이터! 맞아!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도 있대요! 친구들, 이런 에스컬레이터는 본 적 있나요? 이건 미끄럼틀처럼 곡선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럼 미래에는 어떤 에스컬레이터가 나올까요? 친구들이 미래의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그려보세요. 멋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봐요. 여기 우리 친구가 에스컬레이터 안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졌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잡아야 해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 영상을 봐볼게요. 한 이용자가 걸어서 이동하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앞서 가려던 사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뒷사람도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가 에스컬레이터 안전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네요. 쿵! 하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안전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 영상을 봐볼까요? 여기 친구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노란색 안전선을 벗어나 서 있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아이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발이 끼고 말았네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노란색 안전선 안에 발을 놓아야 해요. 어린이가 혼자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발이 황색 안전선을 벗어납니다. 어린이의 발이 디딤판과 스커드 가드 틈새로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노란선 안에서 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영상을 보면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을 한 번 더 알아보아요. 어린이와 보호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같은 디딤판에 서서 내려갑니다. 보호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어린이가 황색 안전선을 벗어나 스커드 가드 쪽으로 이동합니다. 어린이의 종아리가 디딤판과 스커드 가드 틈새로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합니다. 어린이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잡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손을 뻗습니다.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울 때 하부 승강장에 손상된 폼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에요.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하나, 엄마, 아빠 손을 잡아요. 둘,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요. 셋, 노란색 안전선 안에 서요. 넷, 안전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면 안 돼요. 다섯, 걷거나 뛰면 안 돼요. 여섯, 옷이나 물건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요. 일곱, 안전 손잡이 주변에서 장난치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수칙은 증강현실로도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그림을 예쁘게 색칠한 후 증강현실로 알아보아요.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타기 노래를 불러볼까요? 노래를 잘 들어보고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러보세요. 안전
안전수칙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그럼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먼저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는 하나,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면 추락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요. 둘, 승강기에 갇힐 경우 비상 버튼을 누르고 구조를 기다려야 해요. 셋, 버튼 장난을 치거나 뛰면 위험해요. 넷, 줄이나 끈이 승강기 문에 끼지 않도록 조심해요. 다섯, 무거운 짐을 실으면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타요. 여섯, 손이 문에 끼는 사고를 조심해야 해요.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에는 하나, 걷거나 뛰면 안 돼요. 둘, 노란 안전선 안쪽으로 서주세요. 셋,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요. 넷,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요. 다섯,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요. 이제 안전수칙 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 교구 에스컬레이터 모형 3D 퍼즐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천천히 영상을 보고 만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친구들도 잘 만들어졌어요? 만약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완성하도록 해요. 오늘 함께하는 승강기 안전 교육 어땠나요? 친구들한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승강기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댓글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친구들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